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6-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높이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하겠습니다. 자, 쿼트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자, 쿼트라는 것은 에버그린 하면은 상록수 관목 자, 관목 관목 자, 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목이라는 것은 보통 낮은 수풀의 시럽이라고 불러요. 자, 상록수의 수풀이고 대시마라는 것은 이 쿼트죠. 자, 쿼트는 단순히까 지금 그로우스 자라는데 over very large 커다란 지역의 아프리카에 자, 익스텐딩하는 대상도 실제로 요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쿼트가 그래서 익스텐딩 하면서 뻗어나가면서 자, 뻗어나가는데 from ATV죠 그러면 south 남쪽 아프리카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뻗어나가면서 남쪽 걸쳐있다는 뜻이에요. 자, 쿼트는 것은 사용되어지는데 BP 자, as는 자격 로쏘겠죠. 자, mild는 mild stimulant 적당한 자극제 자극제로서 마일드는 너무 세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유사한데 티, 차나 커피와 같은 뭐 카페인 좀 들어간 것 같죠. 자, 쿼트는 인테그라는 통합적인 자, 부분인데 오브컬처 문화에 자인 컨템포럴리는 현대 동시대라는 뜻이지만 현대 예멘에서 자, 그 다음 컴마 웨어리죠. 바꿔 쓰자면은 관계 부사의 계속적인 법이니까 and there이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럼 해석상 그리고 예멘에서 쿼트 하우스 그럼 쿼트 파는 집이에요. 우리 티하우스처럼 쿼트 하우스라는 게 있는가 봐요. 얘는 abundant하다 풍부하다를 의역하자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establishment 설립하다 뜻이죠. 설립되어진 건물들의 뜻으로 이러한 가게들 자, 가게들이나 혹은 여기서는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시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설들에서 자, M이 남자들이에요. 자, 남자들은 컨슘한다 소비 자, 소비하는데 커피랑 자, 타바코랑 그리고 쿼츠를 뭐 여기서 뭐 다 파는가 봐요. 자, 그리고 데이는 맨이겠죠. 남자들은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social forum 데이 맨 아니네요. 해석상 자, 데이가 말하는 건 여기서는 establishment으로 가야 됩니다. 해석상 자, 이러한 시설물들은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 the most important social forums에 지금 S 들어갔죠.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 자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포럼 토론장 토론장이라고 해도 원래 장소라고 해도 돼요. 장소인데 for Yemenis I mean Yemenis 예멘 사람들에게 자, although 양보의 부사절 비록 좀 market for quat 시장이죠. 자, 시장인데 quat를 위한 시장이 자, currently 부사 현재 자, 또 수동 limited 제한되어져 있지만 작지만 뜻이겠죠. 그럼 제한되는데 어디에? East Africa에 그 다음 parts of Arabia에 자, on a local scale은 지역적 규모 지역이 아니고 지역 이랍니다. 자, 지역적인 규모에서 자, 이츠는 아까 쿼트죠. 자, 쿼트의 cultivation 경작이나 그리고 production 생산 자, 생산이라는 것은 커다란 사업이고 자, 또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은 아까 이츠의 cultivation이죠. 자, 이 생산은 자, 이 쿼츠의 생산은 주어 생략됐고요. 제공해 주는데 자, 여기서 아까 주어 보시면은 단수 취급해서 is 들어왔어요. 여기 자, 그리고 and 뒤에도 주어 생략되고 지금 단수 지금 provides 이 생산은 제공해 주는데 고용 자, 고용을 for 누구를 해서 hundreds of thousands 수천 수백의 소말리아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또 유주가 주어죠. 사용인데 쿼트의 사용은 첫 번째 왔어 to the attention 그러면 관심에 왔어 of European 자, 하면 유럽 사람들의 그럼 뭔 말이냐면은 의역하면은 처음에는 유럽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 그 다음 towards end of the 7th century 그러면 17세기 후반을 향해 가면서 그러나 인기 없어졌겠죠. 그러나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unlike 들어갔어요. unlike other exotic stimulants 이국적인 자극제
다음은 다른 이국적인 자극제와는 틀리게 자 논 또 과거분사죠. 알려졌던 자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컵, 티, 차나 커피나 초콜릿과는 다르게 끝났어요. Unlike. 자 쿼츠는 절대 become popular 인기가 있어지지 못했어. 자 this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해석하시면 답 틀리겠죠. 이것은 뭐예요?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 어찌 인기를 얻지 못한 이유는 this로 머릿속으로 요약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may have been 아마 뭐뭐였을 것이다. pp 아마도 팔틀리는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the stimulant effects가 참 자극적인 효과죠. 저 this leaves는 아까 quart죠. qat였죠. quart의 자극적인 효과가 자, 시작되는데 fade 자 fade는 약해진다. 원래 희미해진다는 뜻이죠. 약해지는데 왜? 48시간 안에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자극이 작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못 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마약에 미쳐있는 것 같죠. 좀. 그래서 가장 비슷하게 생긴 식물을 골라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사귀가. 자 그래서 우리 삐키씨가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을 안 맞네요. 자, 유럽에서 17세기 말에 관심을 받아 인기를 끌지 못했죠. 다른 향신료, 커피나 차와 틀리게. 자, 그래서 빠이빠이. 자극성의 식물 칼.